리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하나금융 투자의 리포트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어닝 시즌이니만큼 NC소프트에 대한 평가 나와 있는 리포트 골라봤습니다. 티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에 대한 승인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현재 시각 11일에 있었죠. 2년을 끌어왔던 소송이었던 만큼 어제 국내 증시도 이를 굉장히 강한 모멘텀으로 반영을 했어요. 5G 관련된 종목들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요. 5G 네트워크 그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내 통신 사업자들의 경쟁도 보다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통신 타워 리츠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NC소프트에 대한 실적 리뷰는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실적을 보자면 지난 분기 매출은 예상 그리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이익은 이를 다소 하회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프로모션 비용 그리고 인건비 등의 비용이 생각보다 많았던 탓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니지2M의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좋았기 때문에 1분기에는 요 이익이 비용이 좀 줄어드는 국면, 이익이 좀 급증하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분석 리포트였고요. 마지막으로 볼 건 SK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좀 재밌죠? 트럼프 플러스 코로나 플러스 인플레이션 기대는 페드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뭐 비단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독촉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파월 의장이 그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파월 의장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 125포인트 오르고 있었는데 이야기 시작하면서부터 15포인트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연준의 금리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달러의 강세도 우리 수출에는 부담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날리기도 했죠. 이건 하루 이틀 계속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준으로서도 의미 있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라는 부분, 이제 신종 코비드19 그리고 코로나19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하죠.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면에 맞물려서 최근에 미국 자산시장에서 의미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8%에서 1.6%까지 하락을 했고요. 요 맞물려서 유가도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인플레 기대도 급락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월에 연준이 FOMC에서 인플레를 기대 인플레 2%에 회귀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거다 이렇게 밝히면서 인플레 목표치 달성을 보다 적극적인 정책 목표로 앞세웠던 걸 생각해본다면 연준으로서도 인플레 기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 유동성 완화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룸이 마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실물 경기에 미치는 수요 부진이라는 건 당장 단기에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떻게 전개될지도 사실은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요 국면과 맞물려서 연준이 보다 적극적인 통화 완화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수요 부진이라는 것을 덮을 수 있을 만한 마취제 또는 영양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SK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트럼프 플러스 코로나 플러스 인플레이션 기대는 페드라는 제목의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여의도 정보통이었습니다.